법공 내각에서 만들어진 세제일법의 수수진공과 음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5년 동안 법공 내부로 분출이 된 이후에 음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음의 암흑물질과 결합을 함으로써 음양의 여섯 가지 진공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로써 만들어진 여섯 뿌리 진공과 여섯 가지 진공이 진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법공 내부로 이제 분출이 될 때 양의 음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같이 내부로 법공 내부로 분출이 안 되었어요. 됐을 때 분출이 된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대공의 경계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대공의 맨 끝부분에 정면공이 만들어집니다. 어? 정면공 커 블랙홀에 가정해서 여기 나올 건데 정면공 커 블랙홀 작용을 할 때 암흑물질로 끌어들이거든. 암흑물질로 그 암흑물질로 끌어들여가지고 암흑물질하고 음의 여섯 뿌리 진공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여섯 가지 진공을 만들게 되고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중심이 되는 것에서는 암흑물질로 끌어들여가지고 결합을 함으로써 양의 여섯 가지 진공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공타령이 공이 공도 진화를 하니까 내가 한 30억 년이 걸려요. 이 뒤편에 나오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여섯 뿌리 진공과 여섯 뿌리도 음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다 아니나 엄마 음양 그거는 이제 빼고 여섯 뿌리 진공과 여섯 가지 진공이 진화를 총 주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분출이 끝난 후 법공 외각은 분출 후에 남은 음오의 이하의 세제일법 진공이 다시 음의 암흑물질과 결합을 함으로써 탄생한 음의 여섯 뿌리 진공이 2억년 두께의 정말 복음으로 자리하여 법공 외곽의 내부 암흑물질과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불꽃 없는 불의 수레바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야, 사성경의 이해가 만들어져가지고 음의 여섯 뿌리 진공까지 만들어진 게 5억년이 걸린다 해서 이게 5억년 동안 분출로 하는데 다 분출로 하고 세제법 진공이 1억년 두께 부분만 남은 게라 나머지는 분출로 다 하고 알겠습니까? 이 1억년 분출된 것이 저 남은 것이 암흑물질 가벼운가 하고 산화활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바깥 테두리가 음의 여섯뿌리 진공이 되어버린다. 그러다 보니 두께가 2억년 두께가 되었다 이 말이야. 2억년 두께 이것이 음의 여섯뿌리 진공으로 된 두께 이것이 정멸복음이라 그래. 정멸복음. 지금도 현존하는 전체 법공 바깥에 정말 복음이 2억년 두께로 다 불꽃 없는 불에 박히라 이게 불덩어리야 이게 딱 경계를 치고 있다는 걸 아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법공하고 법공 외부하고 경계를 딱 지어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영년 토끼 이것을 정멸로봉이라 합니다. 근데 1억년 토끼가 세계연법 진공이 남았는데, 세계연법 진공도 엄해, 세계연법 진공이 남았단 말이야. 남아가지고 이제 엄해 암흥물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엄해 여섯 뿌리 진공으로 테두리를 했다. 그것이 정멸봉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법공 외곽에 경계 지점으로부터 법공 내부 옥년 지점으로 분출되는 엄의 여섯 뿌리 진공과 양의 여섯 뿌리 진공과 세제법의 순수 진공이 분출 지점에 차례로 도착하면서 일부 엄의 여섯 뿌리 진공은 5년 동안 대공의 경계를 만들고, 5년 동안 대공의 경계를 만들고, 같은 기간 나머지 진공구슬들은 대공의 경계 안쪽 북쪽 지점에서 거대한 공을 이루고, 엄의 여섯 뿌리 진공과 세제법의 순수 진공과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혼재가 되어 처음 자리하였다. 대공의 경계 지점이 완성되는 5억년 기간 동안 차츰차츰 진공구슬들이 정리가 되어 공의 중심에는 세제법의 순수 진공이 자리하고 다음으로 엄의 여섯 뿌리 진공이 자리하고 다음으로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자리하여 대공의 경계가 완성이 되는 시점 거대한 공은 초기 천공이 그 블랙홀로 변화한 증명공이 되어 중심이라는 생각하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자리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5년 동안 분석을 할 때 엄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세제법 진공이 내려오다가 세제법 진공하고 암흥물지 무궁무궁하고 이양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만들어져가 이제 내려왔을 때 먼저 대공의 경계를 만든다. 5억년 기간인데 그것도 5억년 기간이라고. 먼저 대공의 경계를 만드는 동안에 나머지 세제일법 진공과 양의 엄의 여섯 뿌리 진공과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은 거대한 공을 이뤄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 블랙홀이 탄생하기 이전에 5억년 동안 이리 혼재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세제법 진공이 중앙에 하고, 자리하고, 여섯 뿌리 진공이 그 다음 자리하고, 그 다음에 양의 여섯 뿌리 진공으로 자리를 한 큰 공이 작용을 시작을 한다. 바깥에 암흑 물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이 단계가 커버넷 코리 단계야.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끌어들이는 이 단계. 그러니까, 자, 보세요. 5억년 동안에 세제일법 진공하고 여섯 뿌리 진공이, 엄의 여섯 뿌리 진공이 만들어졌다. 5억년 그리만큼 분출을 했다. 5억년 동안에 대공이 경계 만들고 한편으로서는 거대한 공이 형성이 되었다. 5억년 동안에. 15억년 아닙니까? 15억년 지나서 이게 정리가 다 되고 세제일법 진공하고 엄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테두리의 양의 여섯 뿌리가 다 정리가 되고 난 뒤 작용을 시작하는 이 자체가 커블랙홀 작용이 들어간다. 커블랙홀 작용이 5억년 아닙니까? 그러면 20억년이 돼. 20억년. 20억년 다음에 태양서구의 핵, 케이샤, 하이토르, 케이샤, 황금알 때 각각 15년, 45년, 60억년 만에 황금 태양이 튀어 나온대. 이게 전명국 황금 태양이에요. 딱딱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분출을 할 때 5년 거리까지 분출이 되고 난 뒤에 거대한 공을 만들면서 대공의 경계가 만들어진다면 대공 경계가 만들어지고 일부 여섯 뿌리 증, 그 세대법 증공하고 범의 여섯 뿌리 증공하고 양의 여섯 뿌리 증공이 거대한 공을 쳐버리는 석기가 있을 거 아닌가 하면 석기가 있다고 이 정리가 되는 기간이 5년이 걸린다.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작용을 시작하는 것이 컵을 내골 작용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명공 컵을 내골이 만들어지기로는 법궁의 진화 이후부터 25년 동안이다. 그러는 걸 알아야 돼. 이와 같이 법궁 외곽 정멸무궁 경계지점으로부터 법궁 내부로 진공 부술들이 분출된 길을 시계 방향의 회전길은 일산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 여섯 불의 진공이 만들어져가지고, 만들어질 때 일산의 길은 형성이 됩니다. 회전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분출의 길, 분출할 때까지가 일산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공의 경계 안쪽의 북쪽 지점에 형성되는 거대한 공이 둥근 원을 이루는 길을 시계 방향 회전길은 사비의 길이라고 하며, 자, 본체를, 일산의 길로 본체로 했다. 어? 대공이 만들어지고, 대공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대공의 경계 북쪽에 공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삼일의 길이라고 그래. 삼일의 길. 그 때문에 일상의 길에는 항상 3일의 길이 벌어져야 된다 그런 걸 알아야 되고 모든 그런 3일의 길에서 일이 다 벌어져 나온다. 이후 초기 천궁인 커벌레골로서의 정명궁의 작용의 길이 3일의 길을 회전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대한 공이 완성을 이루어 커벌레골은 정명궁 작용이 시작되기까지 법공의 파동 이후 15억년이 결과된 시점이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커블랩 작용이 일어나는 게 5억년이 걸린다. 20억년이 걸린다. 이를 정명궁! 이 정명궁 칼은 명자가 밝을 명자로 썼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개천이 주변에서는 이 정명궁이 되고, 개천 이유는 목숨 명자가 붙어가지고 정명궁이 되는 게예요. 응? 네. 이와 같이 하여 만들어진 초기 천궁으로서 커벌레골의 정명궁이 작용을 시작하면서 해전길의 일삼일길을 통해 많은 암흑물질을 내부로 끌어들여 작용함으로써 세계일법의 순수진공은 엄의 여섯 뿌리 진공과 양의 여섯 뿌리 진공으로 전환이 되어 정명궁 내부는 엄의 여섯 뿌리 진공이 중심으로 이루고 다음으로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자리한 후에 이해를 합니까? 정명궁 내부는 내부에 이제 맨 중심에 세계일법 진공 자리를 안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엄의 여섯 뿌리 진공이 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자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암흑물질로 끌어들이는 커벌레콜 작용으로 들어가면서, 세계일법 진공은 엄의 여섯 뿌리나 양의 여섯 뿌리로 다 전환이 되어버려가지고, 정민공 내부에서는 이제는 엄의 여섯 뿌리가 중심을 이루고,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생기고, 다음에 엄의 여섯 가지 진공이 생기겠다. 그래가 진공을 이루게 돼요. 자리한 후 계속하여 일삼의 길을 통하여 공급되는 암흑물질을 공급하다, 엄의 여섯 뿌리 진공이 먼저 엄의 여섯 가지 진공을 만든 후,
아빠의 여섯 뿌리 진공과 엄마의 여섯 가지 진공이 암흑물질과 결합한 후 정맥몸 중심부의 고온고압으로 오래 가동을 거치게 하며 다섯 기초건설을 생산하여 중성자와 양자와 양전자는 천공 중심의 핵을 만들기 위해 중심부에 남기고 중간자와 전자와 정맥구 내각에 자리하였던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은 오행의 작용으로 상극의 길은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길은 일사의 길을 통하여 정맥궁으로부터 옹연거리 지점으로 분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이 끝이 나면 다음으로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섯 정맥궁의 여섯 뿌리 진공이 중심이 되고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중심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암흑물질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암흑물질 가벼운 거는 아마 여섯 불의 진공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가벼운 거는 결합을 하고 무거운 기 여섯 불의 진공하고 결합을 한 이것이 세계관계다. 알겠습니까? 컵을 레콜 안에서 이 작용이 일어난다. 어머니 여섯 뿌리 진공하고 암흑물질하고 가벼운게 결합을 해가지고 어머니 여섯 가지 진공이 탄생을 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 여섯 가지 진공하고 어머니 여섯 뿌리 진공이 있을 거 아니냐? 여기서 양의 암흑물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다 세계 단계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정명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내가 걸은 길이요 여섯 가지 진공에서 태어나는 것이 담아버린 걸은 길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섯 가지 진공은 여섯 뿌리 진공보다는 한 번 더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암흑물질 예, 맞죠. 더 싫어졌습니까? 맞습니까? 예. 둘 다 암흑물질 무거운 거로 하나씩 품어가지고 세계 단계에 넘어가니까 진화가 덜 된 놈, 진화가 많이 된 놈 딱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전부 다 이유가 원칙이 많아 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중심부는 고온고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온고압으로 오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다섯 기초원소를 생산한다. 온의 과정이 색수 상행 시계 과정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온에 공부할 때 공부하도록 하고 다섯 기초원소가 이때 생산이 된다. 커블레콜 안에서 정명궁 커블레콜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섯 기초원소가 생기니까 중성자하고 양전자하고 양자는 정맥궁 중심부로 만들어놓고 안에 남아있고 중간자하고 전자하고는 상극의 길을 통해가지고 나갈 때 양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옹력 바깥으로 이 오라는 숫자는 재밌는 숫자에 의해서 보통 이제 작정해놓는데 옹연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이이 분출로 한 여기에서 생기되는 게 지명궁이기 때문에 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 후에 분출을 한 후에 이제 양은 여섯 뿌리 진공이 어머 여섯 뿌리 진공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그때가 진명공 때다. 좀 이따 나오니까. 이와 같이 정명공 커벌레골은 커벌레골 가정 5년 동안 어머의 6뿌리 진공과 어머의 6가지 진공을 바탕으로 하여 수많은 인간 시종자와 물질의 시종자들을 탄생시키며 다음 진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명궁이 커벌레골 가정 모두를 마치고 다음 진화의 단계인 태양수구의 핵의 진화의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법공의 파동 이후 20억 년이 되는 때이다. 여기 이제 커벌레골 5년, 15억 년에서 5년 보태어가지고 이제 태양수구의 핵으로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때다. 이때가 20억 년이 되는 시점이다. 다음에 진명궁. 정명궁 커벌레골이 작용을 시작하면서 상극의 길인 정명궁의 일삼 삼일의 길 아닙니까? 이게 상극의 길이 일사의 길이라. 일사의 길.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의 길. 이것이 영리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순리의 길은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는 게 순리의 길이고 시계 반대 방향을 하는 게 영리의 길인데 이 영리의 길에서 수많은 대마왕들하고 대마왕신들이 생기고 악의 세력들이 확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일사의 길을 통하여 5억년 거리 바깥으로 분출이 된다. 자, 여기에서 5억년 동안에 바깥으로 분출을 낼 때가 이 상극의 길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일사의 길을 천마의 길이라 해놨네. 말을. 어? 그리고 경주 고문에 가면 천마 총이고 아, 나는 천마의 길을 가는 누구누구다. 자기 신분 밝힌 안겠네. 중놈들이 하나하나 역사학자 문화대 갈 이유를 허울 좋은 놈들만 앉아가지고 그 뜻을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일상의 길을 통하여 5억년 거리 바깥으로 분출이 된다. 양의 6뿌리 진공과 중간자와 전자가 정명궁 커블랙홀의 커블랙홀 작용을 마쳤을 때가 20억년 때 아닙니까? 한 곳에 모여 공을 이루고 5억년 동안 공의 상태로 머물면서 공의 중심에는 양의 6뿌리 진공이 자리하고 다음으로 중간자가 자리하고 다음으로 전자가 자리하여 공의 내부가 정리된 후에 법공 파동 25년이 되는 시점으로서 이 5년이 이제 공의 상태로 있다가 이 정리가 됐다 이 말이다. 정리가 돼가지고 컵을 넣고 작용을 시작하는 시점이 25년이래 이게. 알겠습니까? 이 이후 거대한 공은 정명공 분신의 공으로서 초기 천공인 진명궁 커벌레골로 전환이 돼. 진명궁 커벌레골로 전환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정이 하나의 책에서 빠졌는데, 거대한 공을 이루기까지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몸이라. 진명궁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커벌레골 작용으로 들어 작용으로 들어갈 때 양의 6뿌리 진공 주인공인 비로자나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비로자나 1세가. 그럼 비로자나 1세는 누구냐? 양의 6뿌리 진공의 주인이니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동생이다 이 말이야. 분신의 동생이다. 그래 그 비로자나가 힘이 그리 막강하고 지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하고 미래계하고 검색하고 자기가 전체 우주 주인으로 할라고 꿈꿀만 하다 아이가. 그게 영리의 길인데
성공의 길은 악의 진화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길에 있단 말이에요. 시계 방향 회전기는 일사이행을 통하여 음양의 암흑물질 들어가 올해 세계 단계들이 어울리는 기의 층들을 끌어들여 이게 이제 그 블랙홀 작용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작용을 함으로써 양의 여섯 가지 진공과 양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암흑물질 가용을 끌어들여가지고 되면 이 양의 여섯 가지 진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양의 여섯 가지 진공에서 암흑물질 가벼운 거는 소진을 했단 말이지 무거운 게 남았을 거 아닙니까? 무거운 거를 하나씩 고는 하나씩 푸는 것이 진행공에서도 오래 세계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거쳐서 많은 다섯 기초원소를 생산하여 양전자와 중간자와 전자는 천궁 중심으로 모으고 중성자와 양자는 상적의 길은 일상의 길을 통하여 외부로 분출로 이 상적의 길에는 중성자와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출하고 중성자와 양자는 해계의 길을 따라 해계의 길을 따라 정문궁으로 들어가므로 진명궁에서 만들어진 중성자와 양자는 일사의 길을 타고 나왔다 아닙니까? 예. 어? 이게 정명궁으로 도로 들어가는 길에 중성자하고 양자는 진명궁 커버레포는 양의 여섯 뿌리 진공과 양의 여섯 가지 진공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간 무리들 실용자와 복합원소를 만든 후 중심부에 모여있는 중간자를 양전자와 작용하여 중성자로 진화한 후 중성자, 양전자, 중간자, 전자가 하나를 이루는 태양서구 해내 구성 단계로 진화를 하는 것이다. 이때까지가 벚꽃 파동 이후 36년이 되는 때이다. 중간자는 양전자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그 진명궁 안에서 중성자를 변해드립니다. 이게 이 변해가고 하는 걸 현대 과학도 뭐 알고 있어요. 어? 중성자를 변해가고 중성자가 있어야 부처가 또 자리를 하지. 중성자, 양전자, 전자. 양의 여섯 가지 진공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있고, 어? 이래 작용을 하는 게 진명궁이야. 진명궁의 커블랙홀 작용을 마쳤을 때가 벚꽃 파동 이후가 36년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네. 엄마의 36공 경계. 이와 같이 커블랙홀의 진화를 마친 진명궁은 태양수구의 해계 가정과 하이토르 가정과 개사의 가정과 중성자 대리의 가정을 각각 10억 년씩 겪고 40억 년 아닙니까? 정명궁이 그 원래 그걸 맞춰졌을 때가 20억 년 아닙니까? 어? 40억 년 못하면 60억 년 아닙니까? 이게 태양성 라인들하고 다 갈려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주고 떠나야 돼요. 앵무새님께 떴고, 그 음악 한 개를 떴고, 한 개를 올리고 하지 말고. 그래서 목성에 나이하고, 일반 태양성 나이하고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태양성은 100억 년이지만, 목성의 나이는 120억 년이에요. 양의 목성이 그렇고 음양 합하면 240억 년이에요. 이거는 200억 년이에요. 태양성은 폭발 없이 벚꽃 파동 이후 60억 년 만에
중성자 태양성으로 태어나 60억 년 만에 중성자 태양으로 태어났다. 정명궁이 진화 시작한 이후에 어? 네. 곧바로 핵의 붕괴를 일으켜 10억 년 동안 많은 여섯불의 진공을 공간으로 쏟아내 이 여섯불의 진공이 엄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쏟아내 정명궁 내부에서 암흑물질 음량과 결합한 후 많은 다섯 기초원소를 탄생시킴으로써 수많은 인간의 시종자들과 물질의 시종자들을 탄생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어느 36궁을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36궁이 있는 자리가 어딘데 지금도 등장까지 우주에 있단 말이에요. 상징궁이 있던 자리 지금도 북극성이 공격을 하고 그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마분이 학자들하고 나사미 뭐 전에서도 마분이 학자들이 꽉 찼습니다. 실체가 그게 지금 공으로 되어 있지만 덩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일체 하지를 않았다. 그자들이 인간을 가르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경계가 만들어진 것이 음의 36궁의 경계인데 하필 그 벌레골의 진화를 마친 진명궁도 태양성의 화이트홀 케이샤 황금알 대인을 가정을 벗고 10억 년씩 꺾고 폭발 없이 법공의 파동 이후 70억 년 만에 황금 태양으로 태어난다. 진명궁도 황금 태양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60억 년 만에 태어났고 진명궁은. 진명궁은 70억 년 만에 10억 년 뒤에 황금 태양으로 태어난다. 알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핵의 붕괴를 일으켜 이때는 초기 우주, 현대의 우주가 탄생되기 이전이지만, 현대의 우주가 탄생이 돼도 이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좀 틀리지. 태어나기 이전에는 황금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황금알 대일에서 바로 황금 태양으로 전환이 되었다. 개천 이후에는 중성자 알데일이 만들어져 빵 터져가지고 태양성이 태어나고만 일이 태어나는데 이때는 바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10억 년 동안 핵의 붕괴를 일으킨다. 10억 년 동안 많은 양의 여섯 불의 진공을 쏟아내므로써 정명궁 핵의 붕괴로 쏟아져 나온 어머니 여섯 불의 진공과 함께 최초로 음의 36궁 경계를 이루고 이게 무슨 영향을 하겠냐. 3일의 길에서 음의 36궁 경계가 절반이 만들어졌다 하니까 정명궁에서 나온 게 어? 일산의 길을 따라 나온 게 어? 진명궁이 일사의 길을 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질들이 핵의 붕괴를 일으켜가 또 하나 반쪽을 채운다. 그래가지고 음의 36궁이 태어난 그게 지금 상층궁 자리다. 음의 36등 경계를 이루고 음의 36등 경계 내에 진명궁 영역에서 양의 여섯 불의 진공과 암흑물질 음량이 결합하여 많은 다섯 기초원소를 탄생시켜 수많은 인간 실종자들과 복합원소를 탄생을 시킨다. 복합원소가 어디서 탄생이 되느냐? 진명궁 영역에서. 내가 음의 36궁 중에서도 진명궁 영역에서 이 복합원소들이 많이 태어난다. 정명궁 영역에서 만들어진 물질의 시종자들을 받아들여 복합원소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음의 36궁 내에서 물질들을 대량 생산한 것이 개천 이전 30억 년 기간이 되며
개천이전 36년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수명을 똑바로 알아야 학자들이 알아야 돼. 물질의 수명을 150억년이라 했는데 왜 150억년이냐?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개천이전 36년 전에 물질의 시정라자들을 본가원수로 태어나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의 역사가 150억년. 그러면 내가 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35년 놔두고 120억년이 현존 우주가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한 기간인데 이거를 물질의 뭐 그거는 150억년이라고 밝힌 자들이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이 말이야. 그 자들이 후학들을 가르치고 오늘 있는 실정 아니냐 맞습니까? 이때 경계된 동간인 음해 36궁 내에는 개천 이전의 특수성으로 공간 전체가 고압이 작용하는 공간이었음을 밝혀준 말이다. 이게 뭐냐면 전에는 정면궁 안이나 진면궁 안에 고압이 때가 있었는데 초기 우주가 탄생되기 전이니까 음해 36궁이 정면궁에서 10억 년 동안 물질 번출 안 했나? 그 끝나고 난 뒤 진면궁에서 진면궁 핵이 번출되고 10억 년 안 했나? 이러자다 보니 36궁이 경계가 지금같이 그리 넓은 게 아니고 상천궁 분류가 되니까 그 안이 전부 다 고압이었다. 그 어느 36궁의 경계가 상천궁의 경계인데 여러분들 보고 가르친 251.2강령이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251.2강령. 여기에는 고온고압이 작용을 했다. 고온고압이. 그럴 때 나는 여기에서 암흑물질도 그만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얼마나 작용이 일어난 것이지. 어? 물질들도 탄생을 한가 동시에 인간 시종자들도 거기서 막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 시종자들이 난지 인간 육신을 가지고 턱 튀어나온 데가 상천궁이다 이 말이야. 그 자들이 대부분 대마음들이고 대망신들이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망, 대망신들은 언제 생기겠는데 가면 그때 이미 인간 시정자가 뿌리질가지고 그게 인간 육신 가지고 태어나기로 상천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개천 이전 음해 36궁이 상천궁 자리고 양해 상천궁 36궁 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도 있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자리 별자리까지 36궁 자리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음해 36궁 공간은 정면궁에서 물질 분출하고 15년 후에 진면궁에서 분출하고 이때나 단위 공간이 좁다 보니까 고온고압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다섯 기초원소가 나오고 복합원소가 나오고 복합원소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돌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다 생기겠다 이 말이야. 그걸 현대과학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빅뱅이 일어나고 0.5초 만에 무엇이 생기고 0.5초 만에 그럼 그거 연구한다고 욕받겠더라. 그런 거로 학자의 이론이라고 온 세계에 퍼뜨리고 있으니 그놈들이 마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로 마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음행 36공을 오늘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 음행 36공 공간은 공고하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많은 다섯 기초 원소가 탄생을 했고 복합 원소가 탄생을 했고 저끼리 또 133 합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굴러가 굴러가 바위돌도 생기고 흙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다 했다 이 말이야. 목과 토금수가 다 생기는 게 그때 이미 다 생긴 게 있었단 말이야. 그 원천 바탕은 세제법의 다섯 진공이다. 다섯 진공이 목과 토금수를 다다 튀어나온 것이 어디냐? 음행 36궁이다. 그래서 음행 36궁이 만들어진 그 자리가 물질의 근본이 탄생한 자리가 된다. 지금서부터 150억년 전이다. 알겠습니다. 삼천궁과 북극성과 북두칠성 정문궁 해외 붕괴로 인한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10억년 동안 외부 공간으로 분출된 후 정문궁으로 빈 공간으로 된 핵이 있었던 지점으로 수축이 되는 내부 수축기를 30억년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내부 수축이 완성되었을 때 정명공은 중성자알 대일로 다시 태어나서 중성자알 대일의 대폭발로 개천이 되면서 법공의 파동 이후 100억년 만에 10억년에 걸쳐 상천공 10층을 완성하는 것이며 진명궁은 해외 공개로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을 10억년에 걸쳐 공간으로 분출한 후 여기에 하나 오류가 있네. 그 옆을 봐도 정명궁 해외 공개로 인한 음의 여섯 뿌리 진공입니다. 네,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라고 했는데 음의 여섯 뿌리 진공입니다. 정명궁 혈의 붕괴로 인해서 나온 것은 음의 여섯 뿌리 진공이다. 자, 이거 고치라. 응? 음의 여섯 뿌리 진공입니다. 진명궁 혈의 붕괴로 나온 것은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 음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음의 36궁이 바탕이 된 가운데 고온 고압을 가졌기 때문에 암흑물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많은 다섯 기초 원소가 이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질을 만들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정명궁의 핵의 붕괴로 인한 음의 여섯 뿌리 진공이 15년 동안 외부 공간으로 분출되어 있는데, 그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을 분출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공간으로 분출된 후, 개천 이후 20억년과 개천 후 10억년 합 30억년의 수축기를 듣고, 진명궁 탄생 90억년 만에 황금마을 대일로 다시 태어난 후, 대폭발을 일으켜, 현재의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자, 음의 36궁을 만들 때 정명궁 핵의 붕괴로 인해가지고 그렇다고 했습니까? 어? 핵의 붕괴분이 분출이 돼가지고 진명궁은 진명궁대로 핵의 붕괴분이 분출이 됐다. 얘기가 됐거든.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면공이 열어 있는 것 같으면 핵이 붕괴되고 빠져나갔으면 이게 빈 공간 아이가? 맞습니까? 이 빈 공간을 향해 내부 수축기가 진행이 되는데 내부 수축기가 35년이 지나가지고 내부 수축하면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정명궁이 핵본처 후에 중성자 대일로서 태어나.
100억 개. 진명금은 중성대학 대입이 터져가지고 현존 우주 탄생이다 이 말이에요. 상천궁 십성이 10억 년 만에 태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너무 많이 주고 남는 거 아니라 10억 년 참 사투리로 주고 남는 거 아니라 과거에나 이제 먹고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막 웃어 살고 그러지 않는다. 100억 년 만에 정명공 중성대학 대리, 중성대학 대리 되기까지는 핵붕괴 이후 30억 년 기간이 필요했다. 내부 수축의 이해가 중성대학 대리 된 거예요. 이 중성대학 대리 빵 터지는 걸 빅뱅이라 했다. 현대과학으로. 이걸 가지고 뭐 빅뱅 1초 후에 무엇이 탄생하고 2초 후에 무엇이 탄생하고 그런 그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란가? 그 거짓말을 이루는 가지고 세계적으로 물들이는 나라에서 그놈이 마구니가 마왕이니 마왕이야 그놈. 진리를 호도했으니까 그놈 마왕 맞지? 맞습니까? 그래 정명군이 탄생해가지고 난 뒤에 축소기를 거쳐가지고 100억 년 만에 정명궁이 뻥 터져가지고 현존우주가 태어나는데 현존우주가 태어날 때 맨 처음에 1성, 2성, 10억 년 만에 10성이 탄생이다. 알겠습니까? 탄생을 하고 난 뒤 그 10억 년 지나고 난 뒤 진명궁이 10억 년 안 넣었습니까? 진명궁도 황금알 대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뻥 터졌단 말이야. 뻥 터져가지고 맨 처음 태어난 것이 북극성이야, 북극성. 그래, 그 북극성의 일월 등매의 법칙이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두출성이 태어나는데, 북두출성하고, 현대 북극성하고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알겠는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이제 별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바탕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야. 확장되는 소리가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어느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 중앙천궁 상궁이 중앙우주 백의궁으로 확장이 될 때 그 소리를 들으려나 삐그덕삐그덕 그런 사람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요. 우주의 바탕이 확장이 될 때가. 알겠습니까? 그런 건 현대가 알고 몰라. 한데 그걸 재미나게 표현을 해놓은 데가 이집트 신화에서 거위 꽥꽥꽥꽥 운다고 표현을 해놨다고 확장되는 것. 확장이 되면서 북극성하고 북두칠성 거리가 멀어진 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 작은 큰 곰자리 별자리로 자리하게 되고 원래는 옆에 붙어있던 게 우주 전체가 확장이 되면서 멀어졌다. 그래, 그거로, 거위가 슬퍼가지고, 깨깨 우는 소리가 맨날 며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뭐, 이집트 신화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고, 그러했던 사람,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보다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게 현대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이 태어나는데 상천궁 십성하고 현대 북극성을 중심한 현대 북두칠성이 태어난 이것이 초기 우주의
위안 부분들이. 이게 태어나가지고, 삼천궁에서 또 다시 출발로 안에 있다가 출발로 해가 목동자리 성당 만들고, 관세음보살은 저쪽에서 가는 구멍 만들고, 어? 북두칠성에서 출발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남조 지일일 우주로 만들고, 이게 검은 보살의 성당을 만들고, 그래서 천일 우주 백예궁 아홉 개 성당이 탁 만들어지는 게. 이거를 삼천궁과 합해가지고 여섯 개 성당이 되는 거. 이게 초기 우주라, 이게 초기 우주! 초기 우주가 지금 눈앞에 등진 것이 아닌가? 이거로 알라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미국에서, 미국 참 돈 많은 나라는 맞는 모양이라, 허벌 망행군 가지고 그거 추정해가지고 계산해 낸다고, 자기들 따라. 여기 와서 이 강의 한 번만 듣고 가라! 그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돈 다 내버린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자들이 꼭 허벌 망원경을 보고야 인정을 하지. 공이 눈에 비이나. 진공이 눈에 비이나. 그래, 막 엉터리 학설로 막 도매질로 하는 게. 공의 진화의 역사를 모르는 것 같으면 우주를 논하지 말아라 하는 거야. 안 논하면 되는데 돈을 버려먹고 싶다 보니까 허벌 망원경에서 은하 순간에 초신성이 발휘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돈 버려 다 하는 이거 역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호도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학문이라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음에 진공. 맨 처음 태어난 게 이제 상천궁과 북극성과 북극칠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공으로 넘어가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은 법궁의 새로운 진학에 돌입하면서 파동에 의해 휴식기 법공 외곽을 경계 지우다 법성의 일육체계가 일삼의 분열의 법칙에 의해 설상극으로 갈라진 세세공의 무리로 변화한 후 음양분리를 거쳐 플러스 마이너스 12의 순수공을 탄생시킨 후 다시 음양짝을 한 성령관과 함께 다섯의 이해의 세계의 법칙을 탄생시킨 후 온도 차이에 의해 음량 분리된 플러스 마이너스 12 세계의 법칙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전 시간에 공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요약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거 잘 이런 건 다 잘 해놓는 게 좋아요. 음의 세계의 법칙이 가벼운 암흑물질은 음의 암흑물질과 결합하여 음의 여섯 뿌리 진공을 이루고 법공 내부로 분출이 된 후 음의 분출이 된 후 음의 여섯 뿌리 진공을 다시 암흑물질과 결합하여 음의 여섯 가지 진공을 이루고 음의 세제법 진공이 상대적으로 묶은 양의 암흑물질과 음양으로 결합하여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을 만들게 된다. 이거는 전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예 만들어진 진공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진공들 정리를 좀 하자. 진공이 고열을 가진 진공이라고 안 했습니다. 세제일법 순수 진공이 있고, 여섯 뿌리 진공이 있고, 여섯 가지 진공이 생겼다. 이거를 정리를 하자. 알겠습니까? 세제일법의 순수진공, 음호의 순수진공, 암흑물질과 결합하여 여섯 뿌리 진공을 만든다. 암흑물질, 음양과 결합해가지고 음양의 여섯 뿌리 진공을 만들어 놓은 거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양 어휘에 순수를 진 거.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라, 이 말이. 양 어휘에 순수꾼들과 엄양장을 하여 바람이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지나여 암흑 물질이 된다! 이게 양의 순수지공이 암흑물질이 되기까지가 많은 년이 걸린다. 암흑물질이 되기까지. 이건 뭐 무슨 법칙에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많은 년이 걸린다. 많은 년이 걸린다. 이것도 음양으로 분류되어가 암흑물질이 가벼운 게 생기되고 무거운 게 생긴다. 암흑물질은 어디서 생기게 되느냐? 양의 순수진공이 많은 년 동안 바람이 돼. 바람이 실체하라란 말이야. 현대 뭐 과학이고 뭐 천문학이고 뭐 한다는 양자들 이걸 모른단 말이야. 바람이 돼가지고 많은 년 동안 진화를 해가지고 생기진기 암흑물질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암흑물질도 정보로 하고 다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암흑물질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 암흑물질이 생기진 근원을 내가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게 이게 양의 세계일법 진공이 많은 년 동안 진화를 해가지고 바람이 돼봐. 바람 가는 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많은 년 동안 진화하여 탄생을 시킨 것이 암흑물질 원장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습니까? 다음에 여섯 뿌리 진공, 세제일법 순수 진공, 삼성 다 맞췄습니다. 어메 여섯 뿌리 진공, 어메 여섯 뿌리 진공, 어모의 순수 진공이 세제일법 순수 진공을 얘기로 합니다. 암흑물질 가벼운 것과 음양장을 하여 어머 여섯 분의 진공 탄생 그런 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어? 딱 정리를 했는데 다음에 양의 여섯 분의 진공 어머의 순수 진공이 상대적으로 묵은 암흑물질과 결합하여 양의 여섯 분의 진공을 탄생 음양의 여섯 분의 진공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여섯 가지 진공 음양의 여섯 뿌리 진공과 음의 암흑물질이 다시 결합한 것이 여섯 가지 진공을 태운다. 그렇습니까? 예. 여섯 가지 진공은 말이죠. 그 보통 컵을 넣고 작용 시작과 동시에 생기는 일이 여섯 가지 진공입니다. 업의 여섯 뿌리 진공이나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나 핵으로 있으면서 새로 암흑물질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가벼운 거는 업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업의 여섯 가지 진공 만들고 요거는 양의 여섯 가지 진공 만들고 암흑물질 무거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음의 여섯 뿌리 진공하고 여섯 가지 진공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온의 세계단계가 되는 이게 암흑물질하고 자꾸 결합을 하는 이 자체가 암이 생기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이걸 설명이 되고 알아줘야 된다. 시간 다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오늘은 여섯 가지 질문까지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너무 내가 상세한 설명 나온다. 그래도 지금 시간에는 많이 갔다. 예를 들면 그 정공공이 물질 본체를 위해
35분 축소기를 거치면 중소장한테 일로 해봐 빵 터지다 상승공 만들었다 맞자 죽고 진명공이 100분계 후에 35분 축소기 거치가 그 35분은 개천이 1년 25년 하고 개천이 25년 35분 만에 빵 터지가 현재의 폭풍성하고 폭풍 칠성을 탄생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탄생이 되어가지고 천일 우주 백계공을 형성을 하는데 천일 우주 백계공을 초기 우주라고 한다. 이것만 달달달달 외화가 얘기를 해도 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음의 여섯 뿌리 진공과 양의 여섯 뿌리 진공이 생기지가지고 그 블랙홀 작용을 일으키고 차게차게 설명했는데 다 나라 그 블랙홀 작용에 원의 작용을 지금 설명을 안 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 진공 타령을 했는데 진공이 그러니까 여섯 뿌리 진공과 여섯 가지 진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섯 가지 진공. 여섯 가지 진공이 다 태어나기까지가 진공의 지나기가 30억 년. 30억 년 갖고 문을 떼면 진명공이 컵을 내고 끝냈습니다. 그때 여섯 가지 진공이 다 생겼죠. 진공의 지나기가 30억 년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